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크리에이터 6기 채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방학을 담은 브이로그입니다. 어느새 2022년도 마무리되고 2023년의 해가 밝았는데요. 제가 벌써 2학년이라니. 저는 이제 새내기에서 벗어나 전공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진로에 관한 고민을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알찬 겨울방학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와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주목!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네, 저는 영어교육과 1학번 박혜진입니다. 제가 올해로 벌써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영어교육과 선배님의 임용 특강을 듣게 되었어요. 거기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조언도 되게 많이 들어서 그 조언을 참고해서 이렇게 임용 스터디를 올해 겨울방학 때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용 스터디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오늘은 대면 스터디가 있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안 오네요. 스터디에 앞서서 각자 만들어온 이렇게 단어 테스트지를 활용해서 시험을 보고 스터디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스터디에서 이렇게 수능 완성 교재랑 지난 학기 때 배운 PPT 자료 그리고 영어 원서 교재를 활용해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자 스터디에 앞서서 맡은 부분을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해서 와야 해요. 이게 숙제인데 이걸 한 다음에 퀴즈도 내고 또 설명을 하면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의 말로 바꿔서 정리하고 또 설명하다 보니까 개념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넉넉한 겨울방학 시간대를 활용해서 평소에는 시간상의 문제로 미뤄두었던 영어 원서 교재 읽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임용 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3학년이 되기 전에 뭔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서 복습도 해보고 또 앞으로 임용에 대한 그런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 21학번 안서연입니다. 벌써 제가 3학년이 되었는데요. 저는 교사라는 꿈을 갖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 학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과외 아르바이트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뭔가 3학년 학생들이나 어떤 영어를 전공하게 되면 학원 아르바이트나 과외 아르바이트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 제가 생각한 두 가지는 일단 첫 번째, 교육 현장 경험이 있었습니다. 교육학이나 영어 교육 방법론 또는 영어 전공, 영어들, 이제 문법, 음성학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적용 언제 해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걸 실전할 수 있는 경험을 모두 학원 아르바이트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점이라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점은 학생들과의 소통입니다. 학원 아르바이트이다 보니까 이제 맞이하는 대상이 학생들인데 또 엄청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저희에게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 자체가 매우 즐거워요. 학생들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저는 그 에너지를 받은 거를 아이들의 고민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또 학생들이 생각하는 막 슬럼프들의 고민들을 털어놓으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장점입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게 정말 좋은 기회이자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3학번 새내기고요. 네, 저는 영어교육과 22학번 박채원입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영어 캠프를 진행하는데
좋은 기회로 제가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이렇게 캠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같이 캠프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가르치는 거 좋아하세요? 애기들이랑 가르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영어를 잘하면 이렇게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영어 교육과? 네, 그쪽으로. 오, 진짜요? 그럼 이게 영어 부분. 멘토, 멘토, 멘토? 안녕. 아, 다시 해볼까? 끝! 아, 잘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 2학번 송채영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방학부터 토익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꾸준한 공부를 위해서 학원에 등록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토익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국제방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어권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 2023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익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 토익 성적을 조건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를 통해서 앞으로 전공 수업에 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더 열심히 학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토익 공부, 영어 학원 알바, 영어 캠프 스텝, 임용 공부 스터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알찬 겨울 방학을 보냈습니다. 알찬 겨울 방학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지 모르겠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크리에이터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Far from your soul is the person you told me that you